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바로 적대 키워던 표범벌레, 바로 이비 같은 표범벌레를 제가 소중한 추억을 좀 잃었었습니다. 그래도 어느 정도 복원을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았어요. 뭐 드라이플라워도 먹고 뭐 옷에서도 나오고 쌀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친구 애벌레를 제가 한번 수거를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자, 다섯 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우선 표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표본도 준비를 했고, 그다음 토끼가 먹었던 이 사료, 그리고 이건 밀기울이라는 엿기름, 식혜를 만들 때 쓰는 그 엿기름이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쌀입니다. 쌀, 곡식. 이거는 바로 드라이플라워, 진짜 살아있던 식물인데 이렇게 말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좀비벌레 한번 사육에 도전해 보겠습니다. 와, 여기 안에 꽉 차 있어. 와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? 야, 이거 진짜 몰랐다. 이거 이렇게 팔 줄 몰랐다. 와. 자, 이것은 제가 전에 켄타우로스 장수풍뎅이 뭐 애벌레들이랑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. 자,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졌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어디 갔니? 어디 갔지? 자, 그 다음에 여기. 여기도 있었는데 어디 갔지? 어? 어디 갔니? 자. 아직도. 와, 아직도. 아, 여기 있다. 여기 있죠? 제 생각에 여기 안에 아직 수두룩하게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 친구를 쓰지 않으면 실험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우선은. 자, 오케이. 우와. 야, 안에 아직도 많아. 와, 진짜 많네 여기. 이것도 잘못했으면, 자칫 잘못했었으면 이것도 큰일 날 뻔했던 대참사. 와, 이거 보세요. 와, 진짜 많아. 이게 다른 표본들을 위해서라면 이 하나쯤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아마 여기 몸통 안에는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. 이거 온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제 생각엔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들. 우와, 간장게장 연 느낌이 나. 와, 자, 오케이. 쏟지 말자. 오케이, 이 정도까지 확보했어요. 자, 여기서 이제 세팅을 바로 합시다. 자, 오케이. 자,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죠. 자, 여러분들도 소중한 표본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실험을 해가지고 뭘 먹는지 한번 보고,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곤충을 키우다가 만약에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했습니다. 사실 메인은 이제 외국곤충, 그리고 넓적사슴벌레도 넣었거든요. 그 다음에 드라이플라워, 그 다음에 뭐 이런 쌀,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. 왜냐면 곤충 기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있고 있을 것이고, 집에서 쌀을 먹으니까 쌀이 있을 것이고, 꽃꽂이를 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대요. 그래서 진짜 이 친구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한번 해볼 건데, 이번 영상 계기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. 우선은 사실 막 되게 징그럽진 않아요, 제 기준에서는. 근데 여러분들 많이 징그러우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, 우선은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털어서 잘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. 잘 살아있고 성충이 되었는데 또 나중에 또 애벌레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로 가. 좋아요. 여기 애벌레 당연히 들어갔어요. 혹시 들어갔죠? 자, 여기도. 자, 애벌레 확실히 여기 들어갔어요. 그리고 여기에도 애벌레가 확실히. 자, 더 넣읍시다. 좀 더 넣읍시다. 오케이, 확실히 들어갔고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 붙어있는 친구들은 여기다 넣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더 있거든요. 이거를 여기다 털어서 나눠서 좀 아셔야 될 거예요. 이게 생겨버리면 집에 많이 번진다는 것을. 자, 오케이.
여기 애벌레들이 더 있거든요. 이거를 나머지 싹 여기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번식을 할 건데, 여기가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안에 속살이 아직 꽉 차 있어서 이거에 옮기지 않을까 싶고, 지금 겉의 모양은 굉장히 번지르르 단단한 모양인데 나중에 이게 파고 들어가면 구멍도 날 거고 그럴 거거든요. 그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와, 이것까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우리 내 친구들이 영혼이 여쪽에 잠들어 있네요. 자, 이것까지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표본이 제일 많네요. 아이고,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한번 번식 사이클, 이 친구들 한번 번식 사이클 한번 보고, 네,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해서 오늘 영상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만약에 이거를 중간에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샵에 놀러와서 한 번씩 두리번 두리번 한번 구경도 해보시고요. 자,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 요시. 야.